뱅쇼 할 거 갖고 왔는데. 어떤 거? 뱅쇼가 뭐였는데? 뱅이 불란서말로 와인. 쇼감 뜨거운 hot. 아 뜨거운 와인이라고. 따뜻한 와인? 네. 그 알코올 날라가. 알코올 하나도 없어요. 아 진짜로? 하나도 아닌데. 그러니까 너는 먹을 수 있지. 유럽 애들 크리스마스 때 많이 먹는 건데 그 즈음에 감기에 좋다고. 어 괜찮겠는데? 맛있겠는데? 소고기를 쫙 구워서 먹으면서 뱅쇼를 쫙 마무리. 와. 어 그럼 되잖아. 그래. 진짜 느낌 최고다 그러면. 요리는 그러면 주로 누가? 성 셰프님이지. 이따가 한번 먹어봐. 형 우리 소고기 초밥 형 또 이거 한번 가야지 소고기 초밥. 저기 곤드레밥도 한다면서요. 그러니까. 그러면 그 그런 다음에 2차로 이제는 황태국 가고 황태국 떠먹으면서. 아 그럼 날래날래 움직이자. 진짜 그죠. 우대갈비 좀 주실래요? 우린 비주얼이 우리 비주얼이야. 맛 없어도 돼. 그 맛 없어도 맛있다고 해줘. 아 이거 쉽지 않지 이렇게 나오기. 진짜. 아 벌써 다 비주얼이 벌써 다르잖아. 그러니까요. 와. 우리가 대충 하는 것 같아도 거의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속도를 이기는 그 횟집 있잖아. 그런 속도지. 이러면 끝난 거야 이제 가져가서 굽기만 하면 끝나. 고기만 구우면 돼. 자, 이야. 와. 너 겁나 많이 먹을 거야. 저 다 먹을 거야. 아, 너무너무 기대돼. 기대해도 돼. 우와. 파절이 좋네. 시원히 만든 파절이. 방태식혜. 방태식혜. 우와. 이 지금 치즈가 녹고 있는 거 모습 보니까 이게 불이 네. 제대로인 것 같은데. 여 네. 갈비. 아 너무 먹고 싶다. 이거 되게 너무 궁금해. 진짜 궁금해. 이거. 야. 벌써 냄새가. 야. 와. 와 저거 예술이다. 생긴 거 이거? 맛있어. 이거? 네. 와. 와 죽인다 진짜. 와. 전 처음 봐, 진짜, 고기 중에서. 야,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하다. 야. 요거 한번 줘볼게. 야, 비주얼 끝장이다, 진짜, 이거. 와, 비주얼. 엄청 잘 잘리는데? 와. 어, 요 정도로 익으면 되지. 아내가 시뻘건데, 뭐, 형. 아니야, 원래 이렇게 많이 먹어. 나는 소고기는 덜 익힌 거 좋아. 오유 안에 육즙은 진짜 잘 갖췄지. 한번 먹어봐봐. 오케이. 아니 아니야. 너무 맛있어. 진짜요? 막둥아. 와. 빨리빨리 먹어. 따뜻하게. 빨리 먹어. 와 너무 어 이거죠 이거죠 이거어요 먹어라 네
근데 좀 이 불이 이건 좀 너무 약해서. 어때, 효니는? 안에는 거의 회인데 회. 아, 들이겄네요. 아, 이거 고기를 이렇게 들이켜 먹어, 회로 먹지? 정말. 안에 거의 회야. 진짜 맛있다, 근데. 야, 나 이거 추천한다, 진짜. 이거 적당히 익었어. 이거 추천한다. 이건 되게 잘 익었어. 자, 이만아. 예술의 경지야, 이거는. 이게? 모형. 어때 이거? 딱 네가 좋아하는 거지? 맛있어요. 그래서 어떻게 이러지? 근데 안 잊혀지는 맛이긴 한데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다 진짜. 좀 안에는 부드럽고 되게 좋고 싶어. 아니 뭐 네가 마음대로. 판타스틱. 야, 요거 괜찮네, 갈비. 요거는 이제 저 봉두에다가 딱 옮겨서. 이거는 봉두예요? 와. 아, 제일 궁금해. 너무 부드럽다. 야, 우리. 아, 이거 뭐. 와. 숯봉이라고. 와. 야, 야, 아야. 아니, 근데 형. 아, 이게 막 자세가 너무 안 나와서. 아, 자세가. 내 정신. 괜찮아? 맛있어요. 이거는 이상하게 뜨겁네. 아, 뽕도 괜찮네. 와. 우와. 너무 많아. 몰라놨어. 그냥 내가 생각해서 한 거야. 와, 신기하다. 와. 어때, 봉소? 진짜 봉소. 되게 잘 맞아요. 봉소가 그지? 네. 황태식해. 이것도 그냥 딱 봐도 너무 맛있어 보인다, 진짜. 아, 식혜 이것도 너무 궁금하다. 개인적으로 들어가실래요? 그래. 이거? 저 식혜를 좀만 더 넣어봐. 네. 이거로. 저기 형도 좀 식혜 드리고. 내가 이거 한번 먹어볼게. 황태 식혜하고 먹어도 진짜 맛있어. 내 동생 잘 먹네. 맛있는데요? 황태식혜도 되게 별미인데요. 되게 맛있는데. 형, 나는 이 파절이가 예술이야 지금. 시완이. 파절이 괜찮아요. 잘 팔려서 다행이다. 형, 이거 하나만 파절, 드셔보세요. 파절이 느낌 있어요? 형, 파절이. 오, 파절이가 맛있어. 괜찮아요. 깨가 들어가면 더 좋았을 텐데. 그죠 형? 파절이 괜찮지? 파절이 너 이거 영업집에서 얻어온 것 같다. 와. 그치? 와우. 정말 완벽한 맛이야. 요거 먹고 그 다음에 등심. 네. 마지막에 달아 올리자고. 좋아요. 와우. 우와. 이야. 내가 터질 것 같은데도 멈출 수가 없네. 형이 저 이렇게 두껍게 등심 먹는 거 처음에. 우와. 우와.
살치살. 살치살은 뭐. 요거 먹고 그다음에 등심. 네. 마지막에 달아오르자고. 좋아요. 와우. 우와. 야. 내가 터질 것 같은데도 멈출 수가 없네. 저희 저 이렇게 두껍게 등심 먹는 거 처음이에요. 우와. 우와. 살치살. 살치살은 뭐. 야, 이거 뭐. 살짝. 저 그럼 이거 하나 가겠습니다. 야, 배우가 먹을 줄 알아. 와. 너무 부드러. 유리감이 없어. 얇게 먹어야지 훨씬 더 부드럽지. 살살 먹어. 살치살. 너무 맛있어. 진짜? 너무. 진짜 맛있어? 아, 좋다. 맛있어. 진짜 너무 맛있다. 와. 아, 잘 먹었습니다. 아, 잘 먹었습니다. 아, 이제 진짜 많이 먹었어. 그리고 퐁듀, 아니 퐁듀래 자꾸 배송. 뱅. 뱅. 뱅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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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한 잔 딱 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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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향이 진짜 장난 아니야. 와. 국자스. 약간의 얘를 넣고. 아, 왜 이렇게 웃기지? 저기 안 좋고. 와, 온다 온다 온다. 뱅쇼? 배농? 아니. 배숑? 와. 뱅쇼. 자, 건배 건배 건배. 아, 좋다. 아. 어, 향이 되게 되게 특이한데? 오, 향이 진짜. 너무 좋네. 어. 향이 진짜 힐링되는 향. 이거 무슨 맛이라 그럴까? 쌍화차에다가? 그치? 딱! 그렇게. 쌍화차에다 뭘 넣었다고 얘기할까? 이건 이거. 건강한 맛 아니에요? 약간 이렇게 막 열이 올라오는 맛. 각성되는 효과도 있어요, 좀. 이거? 네, 좀 눈 뜨요. 와. 되게 힐링되는 맛이에요. 아, 이건 사과니. 와, 난 많이 들었어. 그치? 마시다가. 찍을 때 내가 가르쳤거든. 지금은 낮술 먹고. 낮술 먹었잖아. 야, 골라 맛있는데? 그래요? 어. 맛있죠? 와, 이거 시원한 맛인데? 골라 맛있는데? 어. 아, 근데 이게 술 기운이 있는 거예요, 진짜? 아니, 다 날렸어요. 아까 저거 뭐지? 뚜껑을 열고 해가지고. 어우. 엄마? 얘는 술이 체질이야. 희원이 일단 막 나한테 욕하는 거 아니야? 술 취해서? 아, 왜 이렇게 웃기지? 이제 슬슬 먹어볼까? 왜 이제 와서 슬슬 먹어봐요? 이제껏 안 드셨는데. 좋다. 재밌어, 재밌어. 이거야? 이거야? 들으면 약간 모닥불 향이 나. 음악에서. 아, 좋다. 내일 아침 하얀 눈이 쌓여 있었음 해요.
그럼 따뜻한 차를 한 잔 내려드릴게요. 계속 내 옆에만 있어주면 돼요. 근데 알아? 별 되게 많이 보이는 거? 지금? 어. 어, 그러네. 별 되게 많이 보여. 별 되게 많아. 뭘까요? 여기, 여기 쭉 별이야. 우와. 대박이다. 어, 별 되게 많아. 우와. 되게 낮구나.